영등포구가 맞춤형 입찰 정보 시스템, 전자입찰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2일 구청 기획사무실에서 지역 기업체 입찰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입찰 실무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전자입찰의 개념은 물론 분산되어 있는 입찰 정보를 지역 업체가 쉽게 접근하고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영등포구 입찰 정보 서비스 안내와 이용 방법 등 전자입찰을 위한 지식과 노하우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조기령 구청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입찰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25개국에서 그래도 좀 앞서가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국과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의 계획을 준비하고 일머리와 일자리 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훌륭한 시간에 그 과정을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편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기업의 낙찰률을 높여 기업의 매출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